자, 우리가 그라듀에이션을 좀 정의를 잘 못해. 그라듀에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드물거든요. 그라듀에이션 커트를 미디움하고 숏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롱에서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미디움에서 숏 넘어가는 구간을 많이 안 자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 그래서 특히 신입 디자이너, 딱 여러분들 5년차 미만에 있는 디자이너, 5년차 미만에 있는 여러분들은 미디움보다는 롱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5년차 미만의 디자이너들 제일 못하는 게 그라듀에이션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라듀에이션을 좀 정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그라듀에이션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정의 방법이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랑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상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두상 언더 쪽에 쌓이는 그라듀에이션을 익스터널이라고 하고 두상 위쪽에 쌓이는 그라듀에이션을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커팅 앵글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쌓이는 그라듀에이션을 우리가 익스터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쪽에 쌓이는 그라듀에이션을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랑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은 어쨌거나 그라듀에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도부터 89도 구간의 엘리베이션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라듀에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은 45도부터 89도까지고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은 1도부터 45도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라듀에이션은 1도부터 89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단 익스터널과 인터널을 결정짓는 건 뭐냐? 기장, 길이. 자르려고 하는 길이가 그치 너도 잘 모르겠지? 제일 중요한 건 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라를 자를 때 그라듀에이션을 자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순위가 길이. 길이에 의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이 결정돼요. 자 생각해보죠. 도나 두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각도를 89도 정도 들고서 자 89도 정도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다고 치자.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 우리가 단면으로 치면은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거 떨어지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될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될까? 익스터널 되지. 왜? 밑에 부분에 볼륨감 쌓였으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엘리베이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중요한 거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두상 윗부분에서 자르는데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45도 정도로 자른 이 패널 떨어지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될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될까? 도나. 왜? 위에 볼륨이 쌓이니까. 그쵸? 길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라듀에이션을 엘리베이션으로 익스터널, 인터널을 구별하는데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길이에요, 길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엘리베이션. 오늘 그라듀에이션 지금 자른 거 어디 구간에 볼륨감 쌓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구간에 볼륨감 쌓였어요? 언더 부분. 그럼 이거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에요,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에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죠. 왜? 자, 여기가 외측이고요. 여기가 내측이에요. 남자 머리로 치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내측이니까 인터널. 여기가 외측이니까 익스터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머리 이렇게 짧게 잘라서 위로 올리면 내측의 디자인이 많이 보여요? 외측의 디자인이 많이 보여요? 내측이 많이 보이지. 그럼 이거는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인 거예요. 왜? 기장이 짧아져서 윗부분에 볼륨감이 쌓였으니까 내측이 많이 보이잖아요. 내측이 많이 보이니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도훈이처럼 저렇게 머리를 길게 잘라서 다 덮었어. 혹은 나영이처럼 머리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다 덮었어. 그럼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지금 내측의 디자인이 많이 보여? 외측의 디자인이 많이 보여? 외측의 디자인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인 거예요. 외측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듀에이션을 규정할 때 첫 번째 인터널, 익스터널 규정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익스터널로 자르면 내측의 이 단차보다 외측에서 떨어지는 이 외측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외측이 되는 거고 인터널, 내측이 되는 이유는 높게 그라듀에이션 쌓아서 두상 윗부분에 그라듀에이션 쌓았을 때는 내측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인터널, 내측의 그라듀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로 그동안 인터널 그라듀에이션과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규정했던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잘못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길이. 인터널 그라듀에이션과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길이. 길이를 짧게 자르면 무조건 인터널. 길이를 길게 자르면 무조건 익스터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라듀에이션은. 그러면 엘리베이션은 뭐냐? 지금 오늘 우리가 머리를 잘랐을 때 무게감이 강하게 쌓였어요? 무게감이 부드럽게 쌓였어요? 부드럽게 쌓였죠. 왜?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을 1도부터 89도까지 점차적으로 엘리베이션을 썼으니까 그라듀에이션이라서 특정 구간의 무게감은 쌓였지만 플랫 레이어에 가깝게 굉장히 샤프한 그라듀에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오늘 이렇게 안 자르고 원포인트로 모든 그라듀에이션을 다 모아서 여기서 원포인트 엘리베이션에서 잘랐다고 치자. 그럼 떨어졌을 때 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나 쌓였을까? 굉장히 무겁게 쌓였겠죠.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약간 투블럭 자른 느낌처럼 이렇게 쌓였을 거야. 한 포인트로 다 모아 잘랐다면. 그럼 그라듀에이션에서 엘리베이션이 담당하는 역할은 뭐예요? 무게감을 더 강하게 쌓거나 엘리베이션을 일정하게 두면 어떻게? 무게감이 강해진다. 엘리베이션을 계속 변화를 주면서 엘리베이션을 더 많이 주면서 자르면 어떻게? 부드러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라듀에이션을 잘 못 자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론을 잘 몰라. 이론을. 이론을 잘 몰라서 못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게감을 쌓을 때 두상의 낮은 구간에 무게감이 쌓는 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엘리베이션을 1도부터 45도까지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도의 엘리베이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을 만들 때 모든 만약 1도부터 45도까지만 그라듀에이션의 엘리베이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워질까? 훨씬 더 가벼워질까? 훨씬 더 무거워지겠지. 그러니까 뚜껑지고 단차가 명확하게 보이고 무거워 보이니까 아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그라듀에이션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라듀에이션 첫 번째 길이로 인터널과 익스터널 나뉘고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잘랐을 때 엘리베이션을 1도부터 89도까지 내가 쌓고 싶은 무게감에 따라서 자유롭게 쌓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어려울 건 없어. 이 뒤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정의했던 뭐 예를 들어서 1도부터 89도인데 뭐 1도부터 뭐 35도까지는 로우, 뭐 35도부터 뭐 70도까지는 미디움, 70도부터 뭐 89도까지는 하이 그라듀에이션. 이런 정의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의는 의미 없고 두상의 기준으로 위에 쌓아주냐 밑에 쌓아주냐. 그리고 위에 쌓아줬을 때 밑에 쌓아줬을 때 1도부터 89도의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무게감을 많이 넣고 싶은지 무게감을 부드럽게 주고 싶은지 그런 차이로 그라듀에이션을 규정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고 각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썼어요? 45도부터 89도 정도까지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라듀에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많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이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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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라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올까? 도나 라인 자르고 그라 한 번에 자르는 거. 라인 다 자르고 그라 한 번에 자르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라인 자르고 그라 자르고 라인 자르고 그라 자르는 거. 전자가
더 정확할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라인을 자를 건데 호리존탈로 잘라야 되니까 호리존탈로 저 섹션 할게요. 섹셔닝 할 때는 무조건 나 형 어떻게 해야 돼? 깔끔하게. 그리고 어떻게? 인에서 아웃으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습 좀 꾸준히 하면 이렇게 굳이 핀셋 없어도 다 고객 머리든 가발 머리든 다 핀셋 없이 자를 수 있거든요. 숏컷도 다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 될 것 같고 자 스퀘어인데 스퀘어로 자를 건데 일자로 잘라야겠지.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잘라야겠죠. 그럼 일자로 잘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 구간이 짧아지지 않게 잘라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목선보다는 한 1cm 정도 더 길게 잡아서 자 가이드를 먼저 이렇게 잡을게요. 목선보다 1cm 길게. 두 번째 섹션 좀 러프하게 쓸게요. 저 두 번째 섹션 나눠주고요. 똑같이 호리존탈로 나눠서 떨어뜨리고 자 이때 조심할 거 뭐냐면 빗질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빗질하지 않는 거. 라인 자를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예쁘게 라인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누르지 않고 어떻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울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라인 이쁘게 잘려야 되니까 콤만 대고 텐션 주지 않고 자를게요. 이렇게 자 다시 자 여기서 자 도훈이가 옵션 1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 옵션 1으로 잡고 사이드 쪽 나눠주고 잘라주고요. 여기서도 빗질할 때 어떻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자 마지막 부분에만 콤 잡고 자 짧아지지 않게 잘라줍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가 짧아지면 안 돼요. 여기가 짧아지면 앞으로 가서 많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짧아지지 않게 킵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호리존탈 계속 가니까 자 호리존탈 섹션으로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볼.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끔 세팅 해놓고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짧아지지 않게 이 부분 커트.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자를 게 좀 더 많이 나을 거예요. 저 이거 그라를 한번 잘랐던 거라서. 자 그러면 위에 그라. 잘렸던 부분 자 떨어뜨리는데 마지막 단 빗질할 때 어떻게 빗질해야 돼요? 손아? 뒤로 이렇게 다 넘겨야 돼요? 아니면 약간 펼쳐놓듯이 떨어뜨려야 돼요? 펼쳐놓듯이. 왜? 그래야 두상의 모양을 따라서 잘리니까. 자 그러면 백 잘랐으면 놓고 봤을 때 스퀘어로 떨어져야 되는 건 어떤 거야? 콤을 딱 대서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콤 대고 일자로 떨어져야겠지. 그럼 여기서도 자 스퀘어 이제 잡을 건데 스퀘어 잡으려면 가이드 요만큼 자 빼놓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갑니다. 자 스퀘어 갔을 때 여기서도 자 호리존탈로 앞쪽으로 자 빼서 고 홀딩하고 진행해야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위치 떨어지는 데서 자르면 되는데 자 이 커트가 이게 어려워요. 왜? 어깨 딱 닿으니까 이거 기장 설정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 앞으로 약간 짧아지는 느낌을 원하면 살짝 앞으로 고개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어디 가이드? 가이드 뭐야? 이거 가이드지, 요거. 요거 가이드지. 이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앞으로 돌려놨을 때 앞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아. 근데 반대로 뒤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리면 앞쪽으로 길어질 확률이 있어요. 뭐냐면 잡았을 때 앞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잘라주면 되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줄 거고 섹션은 호리존탈
자, 정확하게 코밍에서 앞으로 살짝 돌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내추럴 폴 떨어지는 느낌에서 가이드라인 보고 커트. 자, 설정했을 때 가이드라인 보고 커트. 앞으로 돌렸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 섹션 마찬가지로 다 내려놓고,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끔 잡아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 가이드 놓고 커트 잡고 가이드 놓고 커트.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스케어 쉐입만 정확하게 나오고 라인 테크닉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지. 자, 스퀘어 됐다는 증거가 뭐야?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스퀘어예요. 뒤에서 봤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스퀘어예요. 박스, 사각형의 모양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잘라주면 되고, 자, 여기서 내추럴 볼 체크해서, 자, 콤 대고 여기 길이에 맞춰서 커트. 양쪽 동일기장으로 잘렸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길이 대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선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야? 도나? 기장이 맞는 거지. 그러면 손으로 당겨보는 거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네킹은 정확할 수 있는데 사람은 두상의 모양이 다 달라서 좌우, 두상의 좌우 폭이나 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은 그냥 떨어진 느낌 보고 거울로 체크해서, 아, 비슷하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귀를 딱 이렇게 꼽아서 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귀에 꼽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점핑돼서 라운드가 돼요. 왜냐면 스퀘어니까, 스퀘어 다음에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점핑되면 앞이 짧아져서 저런 느낌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블로드라이 해보고 기장은 어차피 조금씩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 라인 커트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뭐야? 그라 들어가야겠죠? 자, 그라 자를 때도, 자, 양쪽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밸런스 때문에. 정확하게 밸런스, 좌우 밸런스 맞춰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트라이앵글로 좌우로 길어지는 그라듀에이션 느낌이면 얘네가 뒤에서 봤을 때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져야 돼. 이 가운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로 길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 동시에 자르면 정확하게 맞추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사람은 어려워. 왜? 한 손만 갖고 자르니까. 양손 잡이면 상관없는데 한 손으로 자르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라듀에이션 넣을 거고, 이때에 내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자, 각도. 자,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그거야. 자, 천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 각도가 지금 45도보다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높죠. 한 7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이 각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각도가 45도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25도면 이 정도. 45도면 이 정도? 이 정도 한 70도 정도 될 것 같지.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많이 안 쌓이는 커트니까 이 각도,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됐을 때 떨어지는 이 각도를 좀 더 급격하게 처리하면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은 각도를 어떻게 45도보다 더 높게 잡아서 커트를 진행해 볼게. 자, 그럼 커트 진행할 때 뒤에서 진행해야 되고 그대로 섹션 나눠서 어떻게, 자, 이 각도대로 커트 할 건데, 자, 사수용 공식 있죠? 뭐예요, 도나? 섹션과 커팅 앵글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된다.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 킵 해놓고 얘만 갖고 왔을 때 얘 각도와 내 손의 각도 어떻게? 동일하게.
잡고 커트. 엘리베이션 양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왜 중요해?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가벼워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이드 내에서 우리가 지금 트라이앵글 잘랐을 때 느낌은 이 정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길어졌죠, 앞으로. 이 섹션 모양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 엘리베이션을 좀 더 높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버티컬처럼 섹션 나누면 돼. 동해 각도로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워주면 돼. 그러면 그 섹션 각도랑 동일하게 가면 그라부터 레이어 구간에 가깝게 커트를 할 수 있겠지. 저거는 그렇게 자르는 게 완전 베스트.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각도를 이번엔 좀 더 급격하게 나눠서 나눠봐요. 자, 급격하게 나눠보고. 자, 아까보다 좀 더 급격해졌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엔 이 각도로 자를 거야. 이 각도로.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라인 쪽이니까 라인 쪽 잘리지 않게 킵 잘 하고요. 자, 잡아서 이 섹션 각도랑 커팅 앵글이랑 동일하게. 잡았으면 가이드 여기 있죠? 하나, 둘. 손 멀리서 봤을 때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혜원이가 봤을 땐 동일해,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그러면 믿고 그냥 잘라요. 가이드 보고. 다시 잡고 잘라요. 자, 여기 연결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스퀘어로 잘랐기 때문에 자를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섹션 마찬가지로 각도 좀 더 들어줘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돼봤을 때 아까 70도에서 한 이 정도까지 됐거든요. 이번엔 90도에 가까워졌죠. 각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섹션 바이 섹션으로 각도를 세워주면 엘리베이션이 알아서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잡아서 이 섹션 각도랑 나의 손 각도 동일하게 잡고 커트. 다시 섹션 각도랑 동일하게 잡고 커트. 떨어져서 엘리베이션 양 체크.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무겁죠. 그라, 우리가 알던 그라의 그 보브컷의 무게감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죠. 그럼 여기서 점차적으로 더 세야 되니까 여기서 버티컬에 가깝게 이렇게. 버티컬에 가깝게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 섹션 각도 그대로 보고, 자, 여기서 자, 섹션의 각도와 손의 각도 동일한지 체크해서 커트. 자, 잡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커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 다 뒤로 갖고 와서 여기서는 도너 뭐 보고 잘라야 돼? 그냥 가이드 보고 커트하면 되겠지. 가이드 보고 커트. 가이드 보고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자, 귀 뒤에 이렇게 꼽아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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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트라이앵글로 그라 생기겠죠. 여기 있죠?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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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죠?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플랫하게 피고 수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라인 리파잉을 한 1cm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일부러 이 길이보다는 1cm 정도 더 길게 자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블로우 드라이를 하고 우리가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 정해, 그러니까 질감 처리랑 스타일링을 고려를 할 경우에는 1cm 정도 좀 길게 자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머리 라인 자를 때 앞머리 어떻게 잘라요? 그냥 헤어라인 각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앞머리 구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어디까지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앞머리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섹션과 동일한 각도로 보고 잘라줄 건데 좀 길게 자를게요. 너무 짧지 않게. 가발은 얼굴이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가발은 앞머리 이 정도 앞머리로 자르면 너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거고,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거 앞머리, 여기 밑에 떨어지는 구렛나루 쪽 머리 이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왜 그냥 섹션 보고 잘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두 개가 생길까? 여기서 꺾이잖아. 꺾이지. 그러니까 이 꺾이는 모양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앞으로 당겨서 잘라도 이런 식으로 코너가 나와요. 왜? 두상 모양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꺾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자르더라도 떨어지다 보면은 여기가 급격하게 길어져요. 이게 두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굳이 앞머리를 따로 자를 필요는 없죠. 앞머리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가발 자체가 앞머리 양이 좀 원래 좀 많은 가발들이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C컬이, 제가 봤을 때 C컬이 이렇게 살짝 걸렸다고 치면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런 모양처럼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비슷해졌죠? 그럼 여기 코너 제거하는 건 지금 고려해야 될까? 고려하지 말아야 될까? 지금 안 해도 돼요. 왜? 블로드라이 하고 질감 처리 할 때 봐도 돼. 굳이 지금 잘라서, 자른 머리는 나중에 못 붙이잖아.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꼭 실수하는 게 그거야. 못 붙이는데 붙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잘라. 못 붙여요. 한번 짧아진 머리는. 그리고 고객들이 이렇게 귀 뒤에 머리 꼽았을 때 얼만큼 변화가 생기는지는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왜냐면 고객의 귀 모양이나 두상 크기는 사람들마다 달라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 자른다고 했을 때 반대편도 동일하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잡고 여기 길이 보고 커트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점차적으로 갔을 때는 버티컬 섹션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여기 자를 거 안 나올 거예요. 자를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라운드 떨어졌고, 자 이렇게 넘겨보면 잘 자른 것 같은데? 내 유튜브 보면 다들 이것만 물어본다? 이거 스프레이 뭐냐고? 왜? 되게 사람들이 약간 신기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하고 사진 찍는 것까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